제가 이제 정년이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은퇴설계 하면은 재무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관계자산, 기술자산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하면 뭐 김밥집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자산과 기술자산을 병합해서 우리 같은 이런 세대들이 나가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팁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두 개 콜라보. 관계자산과 기술자산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. 예, 예. 뭐였을까요? 예를 들어서.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사실 우리 선생님 세대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세대세요. 그렇죠? 지금도 뭐 지부들을 같이 왔잖아요. 혼자 네네. 하시고. 예. 그래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.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술은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 끝까지 그 기술을 파거든요.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뭔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그것을 해나갈 분들을 찾아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시면 좋겠다. 네.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시는 일이 저 금융권에 좀 있습니다. 오늘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.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? 저는 사실 그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데요. 우리 MG 예. 메이크 굿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제 로망이 그 송해 선생님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. MC요? 아니면은 MC. 90세까지 술을 먹고 싶다는 얘기세요? 아니면은 그래서 돈도 벌고 그 재능 기부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. 근데 흥이 많아 보이세요.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잡는 분이세요, 이분 보니까. 네, 그렇다면은 이제 그 흥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기도 공부하시고 또 모델도 하시고 이런 협회들도 있어요. 그런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지는 금융과 관련된 특강. 예, 특강. 본인이 MC도 보시고 예,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. 노래도 한번 하시고. 예. 노래 한 소절. 아예. 예, 알겠습니다. 웬만하면 이런 확 나오는데 이번 안 나오네 이분은. 예, 선생님은 3월에 저희 예. 그 광명 씨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예, 꼭 한번 나와주세요. 예. 예. 요렇게 네 분이 지인이십니까? 이 한 줄이 지인이에요? 네트워크 좋아. 네트워크 좋아. 예, 알겠습니다. 예, 또 궁금한 것도 한 분 또 안 하신 분. 야, 이거 TV에도 나오니까 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?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, 저도 질문이면 나도 하겠는데 뭐 이런 거 궁금한 거.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안 했어요. 없습니까? 아무 분도 없으세요? 네, 질문. 예, 아우 또 역시. 네, 이분도 못지 않습니다. 혹시 요 한 줄도 지인입니까? 아, 예, 혹시 금융 쪽에 계시나요? 금융 쪽 계셨나요? 금융. 금융. 금융 아니세요? 예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강명도에 있는 천자 세자 천세하냐고 합니다. 예. 예, 예. 자, 어떤 질문? 마이크를 뺏어가십니다. 예. 맞습니다. 저는 뭐 금융은 자꾸 재테크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이가 올해 1945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74세가 됩니다. 아버지! 아니 저희 아버지가 74세세요. 동갑이시네요. 예, 닭띠 맞죠?